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제가 저 개인 사무실에서 출발할 때 주가가 빠져가지고 빨간 옷 입고 왔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간 여러분 오늘 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플러스, 코스닥은 폭락했는데 미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하고 일단 어, 제가 많이 보는 차트 하나 여러분 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어, 또 볼륨 조변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종목진단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 봐야 될것 같고요 하여튼 뭐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한 마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어,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있다 있죠 어, 제가 회원이 50명이나 늘었어요 예, 감사하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수수료 없다 수수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수수료만 먹고 산다 실시간 방송한다. 추천주 문자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운증권 전문가가 15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회원이 50명 늘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때 저번에 했던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0783 차트가 있습니다. 어, 0783 차트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0783 차트. 여기 치면 됩니다. 0783 치면 돼요. 여기에. 자, 이 나온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을 시간대별로 굉장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주식을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를 굉장히 상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추가, 그 사이 뭐 매수 추가, 또 업종별 추가, 그 사이 이렇게 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784, 이게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매매 동량이, 매매 동량 종류는 계속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0789 화면, 이게 굉장히 좋은 화면입니다. 어, 개인들이 제가 했죠. 12월 14일부터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은 끊임없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팔고 있어요. 어, 팔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 종합주가 지수고요. 종합주가 지수고, 요 위에 요게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요게 이제 개인들입니다. 어, 빨간색으로 할게요. 예, 개인들이, 빨간색 아닙니다.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특히, 어, 특히 코스피. 코스피는 12월 달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 어, 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들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미 손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가 코스닥 주를 사고 있어요. 개별 종목적으로 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과 개인들만 주식을 어떻게 코스피 코스닥을 다 덮어 쓰고 있다, 다 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0789 화면 이 화면을 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영철하게좀 봐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0789 화면, 여러분들테 굉장히 좋은 화면이니까, 어, 지금 이제 07 화면이 0789 화면이 어, 정밀 지도입니다. 전쟁할 때 정밀 지도가 필요하듯이. 정밀 지도를 보고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 있어요. 각 증권사마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봐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공부를 합니다. 볼륨저 밴드에 대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왜 볼륨저 밴드를 해야 되느냐면 어,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냐? 지금 장세가 어, 상승할 수 있는 장세냐? 상승하지 못하는 장세냐. 이거를 여러분하고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륨저 밴드가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고 줄어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볼륨저 밴드는요. 여러분 어, 항시 20일 볼륨저 밴드가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어, 볼륨저 밴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는데 요 시중에 볼륨저 밴드는다 조금 문제가 있는 볼륨저 밴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의 수치가 2 0이면 볼륨저 밴드 중심가가 20 볼륨저 밴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번에 제가 볼륨저 밴드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은 볼륨저 밴드 상단에다 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어, 알려줬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장 자체가 활동성, 거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보는 부분입니다. 볼륨저 밴드를 보는 방법은요, 첫,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저 이 폭입니다. 이 폭이, 이제 이 폭이 얼만큼 주가가 활동성이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에 보면요, 첫 번째 볼륨저 밴드가 확대되면 활동성이 확대된다, 활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어떻게 요 고기가 죽었던 고기가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볼륨도가 축소되는 것은 활동성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볼륨저 밴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활동성이 축소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공룡목이 지속된다는 것은 횡보 국면입니다. 그게 이제 공룡목이 뭐냐면 주가가 뜨기 전에 공룡목, 이걸 이제 공룡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룡목이라는 게 이게 내가 지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이게 용어가 공룡목입니다. 공룡목. 예, 공용목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볼륨자 밴드가 방금 했죠. 폭으로 측정한다. 폭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눈으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눈으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폭을, 어, 데이터화해놓는 그러니까 수치화 해놓은 게, 어, BWI 지표입니다. BWI 지표. <laughs> BWI.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BWI 지표인데요. 어, BWI 지표도 기본은 20 BWI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언뜻 보면 여기서 제일 높은, 폭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제일 높은 부분이 이 BWI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요? 이 자리가 제일 높았다. 이 자리가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볼륨 제벤도이 자리가 활동성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활동성을 만약에 보통 활동성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활동성에서 주가 그 활동성을 뛰어넘으면은 뛰어넘으면 주식을 뭐냐? 추격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활동성이 제일 높은 자리가 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제일 높은 자리가 이제 그 변곡점이고 활동성이 제일 낮은 자리가 변곡점이겠죠. 그죠? 어,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공룡목인데, 공룡목은 어디냐? 공룡목은 이제 활동성이 이제 볼륨저 밴드가 높을 때, 높을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점이나 저점, 이런 것들 이제, 어, 변곡점인데, 활동성이 제일 바닥일 때, 제일 바닥일 때, 이때가 진정한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그 공, 여러분 공룡이, 공룡은 크면 클수록 목이 길어요. 목이 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공룡목이 길수록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변동폭이 지금 굉장히 점점, 이게 결론은 뭡니까? 공룡목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공룡목이. 공룡. 우리가 그 킹콩 영화 보면 공룡 목이 이쁜 공룡 얼굴은 요만한데 그 나무가 무너지면 몸뚱이가 이만큼 큰 몸뚱이가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공룡 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룡 목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공룡 목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의 변곡점이 곧 가까이 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그 제가 그 우리 증권 여기 에 이제 전문가로 나오고부터 제일 먼저 죽은 게 뭐? 일목을 떠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퇴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륨저 밴드 떠들으신 분들이 퇴청을 했어요.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을 논하는 사람들이 퇴청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들이 실적비 저평가만 떠드는 분이 있는데 실적비 저평가를 내가 자, 실적비 저평가가 언론에 떴을 때 주가가 바닥인 종목 이 있는 분 찾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 연락 주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적이 이미 좋아진다 할때 기관과 외국인들 다 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굉장히 BWI가 굉장히 쉬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BWI 우리가 보통 그 지표로 볼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개념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려 할때 골든 크로스, 주가가 떨어지려 할때 데드 크로스 이 개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단계 벗어나야 돼요. 어, 그요 차트는 이제 뭐 뭐냐? 어, 이게 이제 BWI가 이제 확대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활동성이 강하다. 활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손바뀜이 굉장히다그 손바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가를 상승을 위한 손바뀜이 있고요. 하나는 주가가 하락하는 손바뀜이 있겠어.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저제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 자리는 뭡니까? 상승을 위한 손바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는 뭐냐? 하락을 위한 손바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런 부분. 보통 이게 이제 활동성이 그었다가 주가가 줄어듭니다. 주가가 줄어들었다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이 주가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어떻게 요 이제 폭이 커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이때 이제 공룡년인데. 근데 이제 목이 길면 길수록, 길다는 말은 뭡니까? 횡보 국면이 길면 길수록 주가의 등락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커진다. 이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저 밴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볼륨저 밴드를 제가 이 볼륨저 밴드를 뭐전 방송에서 오픈하고부터 볼륨저 뜯어든 사람이 없어요. 왜? 잘못 뜯어졌다가 자기 칠장이 들통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잘안 뜯어요. 왜? 잘못 했다가 아, 들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들 항시 공룡목 패턴. 그리고 그 결론은 뭡니까? 공룡목이 제일 좁았을 때 았을때 주가 여기 보시면 자 공룡목이 이제 제일 가늘었을 때 가늘었을 때 그때가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큰 폭에 어떻게 변동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그 폭이 제일 적을 때 제일 적을 때꼭 어떻게 꼭 사고를 터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룡목이 그러니까 몸통이 뚜까울 때. 거래가, 이제 우리가 주식이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에 대량 거래대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주가가 이제 옛날 우리가 증권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어, 제가 증권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데스탑이라는게 있습니다. 거래량하고 일별 거래량밖에 안 나왔어요. 차트도 없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어, 일반화되지 지점에, 어, 철, 하이텔로, 어, 그, 받을 때예요 받을 때인데, 제가 이제 증권에서 굉장히 저보다 어, 연세는 많은 분들이 증권 전문가들 여기 있어도 저보다 증권회사 제일 고위직과 증권회사 제일, 어, 오래 있었던 사람 저보다는 없어요. 그건 공식적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그, 그때 이제 이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트다 이랬는데, 볼륨저 밴드 우리는 그때는 과거 에 때는 볼륨저 상단다이면 주가가 꼭지다. 그럼 팔면 그때부터 날아가 버리거든요. 날아가 버려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 그때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했죠. BWA가 상승하면 은 어떻게, 그거는 그때부터 사,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볼륨저 밴드 밑에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하고 샀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BWA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말하자면 BWA가 올라간다. BWA가 올라가는 간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할 때, 활동성이 강하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스트레이크도 그때부터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고, 그때부터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단이나 하락이다 했을 때, BWA가 하락한다. 그거는 단기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내가 볼륨점인데 상단에 다였어요. 상단 다였는데 BWA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고점이 어떻게 저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바닥게 주가가 다였어요. 다였는데 BWA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 주식이 여기가 뭐 지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볼륨저 밴드, 이제 이것만 기본적으로 볼륨저 밴드가 좀 어렵습니다. 어, 저도 이그 공부를 다른 데서 할때 볼륨저 밴드 배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볼륨저 밴드는 우리나라는 그 20일 볼륨저 밴드만 이제 나오는데 볼륨저 밴드는 이제 뭐 5일 볼륨저 밴드나 10일 볼륨저 밴드, 볼륨저 밴드는 우리나라 통계로 보시면 한81-2% 볼륨저 안에 꼭 들어갑니다. 주가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10일 볼륨저도 그렇고 20일 볼륨저도 그렇고 60일 볼륨저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많이 보는 게 이제 300 볼륨저를 많이 봅니다. 300 볼륨저 보면 주가가 볼륨저 안에서 굉장히 튼다. 예를 들어 300 볼륨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300 볼륨저가 주가의 대세를 굉장히 이해하는 방법, 바꾸치는 방법은 여기 수치를 20을 300으로 하면 됩니다. 300 이게 300 볼륨저입니다. 300 볼륨저인데 300 볼륨저는 보통 주가가 밖에 나가면은 이거는 뭐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300볼륨자밖에 이게 우리가 일봉리거든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 3월 19일입니다. 제가 모방송에서 삼성전자를 파는 사람은 매국노다고 제가 떠들었습니다. 떠들었고요. 어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하면서 이때 저는 여기서 어 거의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나가300 볼륨저 밴드 때문에 300 볼륨저 밖에 나가면 주식이 절대 힘을 못 씁니다. 300 볼륨저라는 것은 1년 반 동안의 평균 규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시300 볼륨저 100개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갈 때 원래 이 기관들은 뭐 중국 애들은 308만 많이 쓰는데 뭐이 미국 같은 경우는 300만 많이 씁니다. 내가 300 볼륨제 이야기하니까 그걸 또 뺏겨요. 340, 뭐 330볼륨저다 써가지고 안 뺏겠느냐 하고 있는데 300 볼륨제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300볼륨 그래서 300 볼륨제에서 어 위로 갈 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5분의 주가가 300 볼륨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2,600 이상은 이번 주가가 한 660포인트 정도 오버 슈팅 났습니다. 원래 3 0 0벌륨저 밖에 주가가 잘안 가요. 과거에 여러면3 0 0벌륨저에 다이면 주식이 거의 밖에 나가면 주가가 브레이크가 듣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3 0 0벌륨저 밖에 나가면 절대 주가가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듣습니다. 무조건 들어요. 그 어,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그3 0 0볼룸 저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3 0 0볼룸저꼭 위에서 어꼭어이 배당락을 하더라고요. 배당락을 하는데 배당락 하면 그 배당락 그 삼성전자가 보면 배당락 할 때를 잘 한번 보시면 좀 뭔가 있더라고요. 그 과거도 삼성전자 배당락 할때 보면 꼭 주가가 저점이나 단기 고점에서 배당락을 합디다. 이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를 어뭐 삼성전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배당락 이후에 그주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했다. 주가가 저점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주가가 뭐 어느 정도 많이 떴는데 배당을 했다. 당기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조금 어, 손을 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작전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뭐, 나300 볼륨저에서 이제 볼륨저 제일 높은 자리를 보고 싶다. 이 BWI를 300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어, 300 볼륨저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우리가 대세를 말할 때, 대세를 말할 때300 볼륨저 아래로 가면 주식은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 보면 300볼륨저가 굉장히 과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300볼륨저가 폭이 바닥에 있다가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주가가 작년에, 어, 작년 3월 달부터, 3월 정확히 3월 어, 한 10일부터, 3월 10일부터 활동성이 높아졌습니다. 활동성, 그러면 여기 이 활동성은 기관이었고요. 이 활동성은 작년 12월부터는 개인들이 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해? 고점에서 샀다. 그래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뭐딱 보입니다. 어, 삼성전자 보시면 활동성이 어, 굉장히 있는데 이때 이 활동성 보통 활동성 전고점 돌파할 때거든요. 이때 누가 샀느냐? 개인들이 계속 샀다. 삼성전자 최근에 개인들이 26조 사가지고 3억, 3조 5천억 손실이 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냉철하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인데요. 어 셀트리온 헬스가 제가 지난주에 담보부정 났다고 했습니다. 예, 담보부정 났거든요. 담보부족이 꼭 어디요? 300일 2평 고점에서 납니다. 셀트리온이 담보부정 났습니다, 여러분. 담보 부족은 고점에서 주가가 22% 빠지면은 담보 부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신용사면 2.5배 사니까 어 언뜻 보면 주가 40% 빠져야 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금리 그 해가지고 22% 빠지면 보통 20 나중에 제가 이제 그칠판에서 개인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주식이 보통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2% 빠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38% 빠지면은 고점을 느낍니다. 22% 빠진 데서 22%면 고점에서 30%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38% 빠지면 담보 부족 깡통이 두번 납니다. 절대 그 종목은 전부 다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2% 빠지면 신용 사는 사람들이 어30한40% 정도가 담보 부족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서 38% 빠졌다. 신용사는 사람 전부 다 담보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하고, 어, 아직까지도 뭐, 이쪽 신문, 저쪽 신문, 지 생각, 노가리 까고, 뭐, 그거, 시황입니까 그거 시황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칩니다. 나는 우리나라 증권방송이 좀 서정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택도 아니고, 그 경력 없고, 증권회사 출신, 출신이나 증권회사 자문, 어, 이 출신 아닌 사람들은, 어, 시황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로 해야 돼요, 데이터.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깬떠로 하는 시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종합주가 지수 300볼륨자 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2일 볼륨저는 중간에 20볼륨자 밴드라고 했죠. 그300 그러니까 볼륨저, 이거 301평입니다. 301평. 이게 300일 이평인데요. 300일 이평은 1년에 한번꼭 다입니다. 이게 과거 예로 봐도 300일 벌륨점이었는데 어, 300일 이평은 1년에 꼭한번 다입니다. 1년에 꼭한번 다예요. 300일 이평은 최저 1년에 꼭한번 다입니다. 그러면 원래 어, 1년에 1년 만에 한번 다이거든요. 작년에 다인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면 올 6월 늦어도 9월 마해도 이거 저는 볼 때는 어, 301일평 다입니다. 3 0 1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 4 0 0자리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 0 1평 다예요. 제가 캤죠?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이에요. 여러분 혹시 선물 옵션 단타 치는 분 있습니까?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도. 분봉 한번 볼까요? 선물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뭐 선물을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3분봉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300 볼륨제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오늘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따, 어서 우리요. 이피 d 님 방송 잘해야 된다고 잔소리만 엄청 해가 저도 어서 들었습니다. 이게 300 볼륨제 벤드입니다. 300 볼륨제 벤드는 302평이에요. 302평. 302평인데, 302평을 어, 보통 우리가 선물하시는 분은 301평 아래서는 풋하지 마, 콜하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301평이 예를 들어서 잘 들으십시오. 300일 이평이 보시면 하루에 한 번은 꼭 다입니다. 근데 300일 이평이 300일 이평이 하루 24시간 안 다이는 게한 달에 딱두번 나옵니다. 열흘에한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를 듭니다. 자, 여기 24시간 지금 300일 이평 안 다였습니다. 이게 안 다였죠. 안 다이면 주가 여있다 그이튿날 여기 무조건 다입니다. 이거는. 단타 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300일 이평의 내가 캐줘. 열흘에 한번 정도 301평 안 닿인 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은 주식을 어떻게, 선물 주식한 사람은 저점에 매수고, 대형주. 그, 파생하시는 분은 어떻게, 파생한 사람 위에서 안 닿이면 푸시고, 저점에 안 닿이면 코 거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우리 회원들 잔소리하지 응? 우리 잔소리 하지 싶은데. 우리 회원들 잔소리 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자, 물한번 먹고, 너무 좋다, 1번! 나는 청송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1번 한번 쳐주세요. 또, 요, 그러면 1번 치는 양에 따라서 내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와, 난리 났다. 우리 키운 적 공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자, 아이고, 아이고. 그만 안 쳐도 됩니다. 이제 아이고, 우리 키움증권 오늘 난리나서요. 이쪽에는 우리 두 군데 있거든요. 어 키움증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내 단타 치고 싶어, 주씨. 자, 삼성전자를 갖고 단타 한번 쳐봅시다. 삼성전자를 갖고 단타를 한번 칠게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단타를 갖고 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닿인 날 있죠. 24시간 안 닿인 날. 자, 내가 방금 맞겠습니까 이렇게 안 닿였죠. 안 닿이면 걸면 걸립니다. 안 달리면, 이렇게. 300일 평안 닿이면. 안 닿이고 주가가 이렇게 닿이면, 이렇게 바닥에서 멀리 떨어 300일 평 멀리 떨어졌을 때요. 그러면걸면 됩니다. 300일 평까지 이거는 손짓고 혐치입니다. 왜냐하면 300일 평이 제가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300일 평이 하루 안 닿이는 날. 하루 안 닿이는 날이, 과거는 한 달에 한 번, 지금 열흘에 한 번이에요. 하루 안 닿이는 날이 열흘에 한 번. 이틀 안 다니는 날 있습니다. 이틀 안 다니는 날. 이틀 안 다니는 날은요, 두 달에 세번 있습니다. 두 달에 세 번. 두 달에 세번 있어요. 두 달에 세 번. 3일 안 다니는 날은 6개월에 한번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그럼 4일 안 다니는 날은 1년에 한번 있을 똥말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파생하는 부이나 주식하는 부이나. 이틀 3 0일평3분봉3 0일평안 다였다. 사면 돼요. 한 사보세요. 그래가안 맞으면 오세요, 네. 증명하면, 증명하면 내가 진짜 밥 살게요, 비싼 거. 이거 이미 검증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거요. 제가 깬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아는 그대학교의 투자 그어 슈퍼컴퓨터로 검증해가 다뺀 거예요. 저 여기서 속된 말로 노가리 안 깝니다. 이 요, 우리 키움증권은 일반 증권사하고 틀려가지고 공신력 없으면 난리납니다, 난리. 요, 우리 이사님들하고 뭐, 사장님 다 보고 계세요. 모니터링 다 합니다, 전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뭐, 2천 명 가까이거든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같이 깬떨로 뭐, 데이터 없이 오늘 어떻게 갈수있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 하고 저쪽 신문 꺼 땡기고 이쪽 신문 꺼 땡겨, 짜증게고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기. 좀안 돼요. 우리 회사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고요 전문가 자격증 없으면 입사 못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 자격증 없으면 입사 못 해요. 실력 없으면 튕겨나가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영향가 좀 있죠? 한 번만 더 해도 놀랐는데, 피디님, 한번 시간 없는데 해도 됩니까? 예, 자, 잘 들으세요. 단타 채실 분, 이거는 단타 성률이 제일 높은 거고, 검증된 겁니다. 다른 사람, 은 뭐, 이럴 때, 거리랑낼때 살아. 그거, 아니에요. 자, 3분 봉. 에이, 모르겠다. 원래 2분 봉입니다. 에이씨, 갈치 줬으라. 2분 봉. 에이, 원수땅그래가지 2분 봉 사, 주식은 2분 봉쓰시야니다 주식은, 주식은 2분 봉. 우리, 저, 포항 태호가 또 잔소리 할것 같아요. 저 고수라서. 주식은 2분 봉. 하루 이상 안 다인 종목 하루 이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 다였죠 안다 이렇게 여기면연 다였습니다. 여기 하루거든요. 여기 하루입니다. 이래 다이면 안 돼요. 다이면 안 되는데 이 앞에 보면 여서여서여서부터 이까지 안 다였습니다. 노려야 돼요 이거 노래 못 뭐, 됩니다. 이건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나, 지금 이 카톡 난리났습니다 항의 우리 회원들 항의가 또 장난이거든요. 예뭐 응? 선물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역 원래 역별에서 콜 하지 말고 사지 말고 이제 정별에서 팔지 말라 했잖아요. 유일하게 신뢰도가 80% 이상 나오는 겁니다, 이거. 80% 이상 나와요. 신뢰도가. 이거는 내가 뽑은, 이거 우리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 봉 302평, 24시간, 열흘에 한번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열흘에 한번 매매하세요, 선물. 나는 내가 저점에 선물이나 주식 사고 싶다, 단타 치고 싶다, 삼성전자로 하고 싶다, 열흘에 한번나 삼성전자 당일 3% 먹고 싶다, 이런 분 있잖아요. 이거 하세요. 24시간 2분봉3 0 1 0 0안 다인 종목 기다렸다 딱 사면 먹습니다. 이건 이미 검증된 겁니다. 선물도 주식 농부님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 뭐 볼륨저밴드 나오다가 막 이거 저거 다퍼뿌는데이러면 원래 안 되는데 또 퍼게 되었습니다. 자 볼륨저밴드 어좀 떼어주시고요. 볼륨저밴드는 볼륨저밴드가 넓어지면 활동성이 확대됩니다. 주식이 상승이나 하락할 때 활동성이 있으면 변곡이 나와요. 두 번째 볼륨자가 좁아지면 활동성이 축소됩니다. 축소된다는 것은 주가가 그 꼭지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용목이 지속되면은 주가가 큰그 공용목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주가의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보통 주식 매수를 언제요? 공용목 끝자리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륨저 밴드는요, 이 폭으로 측정합니다. 이 폭. 폭으로 측정하는데, 볼륨저 밴드를 볼 때는 보통 2일 볼륨저를 보면 되고요. BWI, 그 폭은 10볼, 10BWI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이번 오늘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어, 유용한데, 많은 분들이 어, 이걸 굉장히 좀 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많은데 어, 여기 뭐 SFA 반도체는 고점에 팔고 잠시 쉬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주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제일 먼저 와가 했던 이야기가 주식은 정별의 주식을 사라 어, 정별의 주식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정별 기준이 뭐냐? 60일과 10일 이평의 골든 크로스가 정별입니다. 어, 정비율이 꼭 사야 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저때 내가 했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주식에가 돈 많이 먹 사람이 1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60일 신고가에서 주식 사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어고 60일 신고가에서 주식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실시간 채팅이 되고 실시간 화면 제공하고 추천주 문자로 드립니다. 원랩이 어, 없습니다. 원랩이 없고 홈페이지로 가입하셔도 되고 1544 9000번 전화해도 됩니다. 여러분 증권 방송을 아직까지 실시간 증권 방송 저 청송촌은 저만 나와요. 저만. 그러면 여러분이 청송, 청송님 허리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네, 저 허리가 33 플러스 7입니다. 그 다음에, 청송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요즘 살이 많이 빠져서 0.1톤입니다. 말라가 참, 그래, 바로바로 바로 음성 대화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 방송 이거 참 좋습니다. 아, 좋으니까, 어, 전문가 방송을 꼭 많이 추천, 그, 많이 들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김정은 전문가 앞에서 월렙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 말씀을 전하고요. 혹시 제가 종목 진단 뭐 하신 분들, 우리 방에 들어오세요. 우리 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 노래 한곡 하고 싶은데, 우리 피디님들이 못 하게요. 그래서 못한는데내 진짜 내 노래 좀 하거든요. 노래 좀 나중에 제가 노래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1시 30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키움증권에 너무 많은 분이 오셨고 또 유튜브 너무 감사한 말씀도 또 목요일 날 요걸 갖고 또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성천읍 신창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옵션첫 거래 이벤트 기운증권에서 해외 선물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